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제 기억력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 지난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제 회사 펀더드가 함께 기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 이 다뤘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연결을 해서 만드는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기억하면은 기억력이 점점 늘어날 수 있고 기억이 오래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만들 때 기억을 좀더 오래 하고 좀더 강하게, 기억력에 좀 강하게 두뇌에 오래 남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을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연결하는 게 뭐를 뜻하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좋았던 것보다는 사실 싫었던 것이 더 낫습니다. 그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억에는 더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기억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 그래서 왜 역사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을 때왜 진짜 치욕스러운 역사, 기억하지 말아야,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요즘 들어가지고서는 흔히들 젊은 애들이 그 6.25를 6.25 그 전쟁을 한국 전쟁을 잊어가고, 또그 일제 시대 때그 일본에 의해서 일본 치하에서 살아왔던 시절을 잊어가고, 또 독립운동 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감정을 쉬어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세대 같이 그 부모님들이 6.25를 겪었었고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거로 인해서 그왜 저희 이 뭐죠? 저희 세대도 그렇게 지금처럼 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런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세대를 겪었으면, 아, 이게 전쟁 때는 이렇게 더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제 그 6.25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때는 끊임없이 이제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위협이,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 위협이 좀 많이 무뎌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오는 그런 위협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과거에 뭐 저희 일제 시대 때 어땠었는지 이런 것까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그 연결을 시켜서, 아,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그렇게 오래 남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세대들, 저희 아들 같은 세대 또는 뭐 그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대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기억을 안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 그 세월을 지나질 않았고, 또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의 모습은 풍족한 사회잖아요. 내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기억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이 언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현재 겪은 것 중에서 힘든 것을 겪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럼 그 시간이 힘든 거고, 학교에서 지나는 시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힘든다? 그러면 그 공부하는 시간이 힘든다는 것이 가장 먼저 와닿지, 뭐, 6.25 때, 한국전쟁 때 얼마나 힘들었고, 이거는 현실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좀 강요가 될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이 공부에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공감한다, 이것을
하나의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이 문제나 이런 거를 다룰 때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기억에 그러한 사건들이 오래 남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감정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감정이 어느 정도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동의를 하고 이제 그게 공감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도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길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학교 공부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에 적용을 딱 하려다가 보니까 학교 공부에는 뭐 저희 사회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도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물론 감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된다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뭐 저희 과학을 하는데 거기에 감정이 있나요? 영어를 하는데 물론 언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언어를 그 감정을 통해서 익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어도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래 뭐 이래가면서 하면 내 감정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 감정적으로 이때 이게 슬픈 이야기야 그러면서 엉엉 울 수도 있죠. 드라마 보듯이. 문제는 뭐냐? 이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왜 그런지를 찾으려고 하면 감정이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내가 분명히 슬퍼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 이야기 슬프잖아. 그 시험 볼때 슬프다? 그거는 딱 해가지고 체크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놓고서는 여기에는 이 문장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구성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작가가 여기에서 이런 문장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슬픔을 그 표현했는지를 분석을 한다? 뭐안 돼요. 왜? 감정으로 내가 슬프면 슬픈 거에서 끝나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만 공부로 들어오면 감정이 끼어들면은 결국은 공부 자체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정이 뚝 끊어지니까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다가도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머릿속에서 기억이 돼 있다가도 이 감정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면 이 기억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추가로 하는 게 학교 공부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이거죠. 이거는 그래도 잘 가르치는 제 교사나 교수들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패컬티 미팅 그러니까 교수 회의 같은 거에 이제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교수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 교수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것도 저는 뭐 이해는 그때 충분히 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만의 고유한 가르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개념이 있으면 개념과 개념들을 딱 연결을 시켜서 이 개념이 딱 연결이 돼서 학생들의 두뇌에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가죠. 예. 연결고리를 쭉 만들어 놓으면 특히 이 연결고리가 실생활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요. 네.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어떻게 뭐 요즘 코로나가 있으니까요.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퍼지고 있고 뭐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어이뭐저큰그 드랍플릿이라 그러죠. 침방울 비말이라 그러죠. 그런 걸로 퍼지지 이건 저희 그 저희 숨으로 이렇게 숨 쉬는 걸로 퍼지지는 않는다. 이게 대세였죠.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때 과학적인 그 사람들이 근거를 대지를 못했어요. 네. 거기 그 어떤 것에서도 근거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렇더라 이렇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나왔죠? 어휴, 이게 그냥 공기 중으로도 그냥 퍼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했을 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비말로 인해서 퍼질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논란도 많았는데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숨에서도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제그 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코로나 막 이렇게 퍼지기 초창기에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비말 제가 거기서 아마 제가 비디오에서 얘기했든지 학생들 수업에서 얘기했는지 아무튼 그 비디오에서도 있을 거예요. 비말로 퍼질 확률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 이게 어디에 그이 비말이 그이 몸에 닿느냐에 따라서 왜 입에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내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입속에 있잖아요. 그럼 내 입속에는 침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폐로 들어갈 확률보다 삼켜서 위로 들어갈 확률이 더 커요. 위에는 뭐가 있죠? 위산이 있어요. 위산이 있다는 얘기는 위산은 웬만큼 그 음식물이 많을 때는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위산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그이 방어 체계거든요. 그러면 위산이 웬만한 박테리아나 곰팡이를 없애려고 해요. 바이러스는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없앨 수도 있어요. 뭐 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얘네들이 사실 생명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위산이 있는데 섞여버리면은 죽을 확률이 커지거든요. 뭐 죽는다? 생명체가 있는데 죽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단 뭐 생명체, 반생명체니까 이제 죽는다기보다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폐에서 이 얘네들이 붙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랬냐면 그것보다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겨울에 입김 나올 때처럼 입김이 확 나오는데 그 안에 그이저이 뭐죠? 그 습기, 수증기. 이 수증기에 바이러스는 그보다 작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올 때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디로 가겠느냐. 다른 사람이 숨을 쉴때 그걸 들이마시면 그게 폐로 가서 그게 결국에서는 그이 인펙션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 나중에 가서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침방울이 아니라 그이 이제는 공기 중으로도 퍼진다. 이건 공기 중으로 사람들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공기가 공기가 아니라 사람이 숨을 쉴때 나오는 여기는 습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침방울과 다르지 않아요. 이걸 뭉쳐놓으면 여러분들 거울에 대고 하고 한번 거울 위에 불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거기에 습기 모이죠? 그거 모아놓으면 비말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지. 어쨌든 이런 생물학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실생활과 연결이 되면, 예, 제가 이제 그 바이러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실생활과 연결이 되고 내가 그래서 관심이 있는 상태면은 딱 연결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억 속에 오래 가요. 저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오래 가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실생활과 연결돼 가지고서는 내가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 관심. 내가 여기에 흥미를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생활과 연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관심이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배우는 사람의 두뇌에 들어가서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이게 어려운데, 사람들은 가르치는 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딱 사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그러면은 코로나는 뭐 무슨 바이러스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이래가지고선 딱 가르쳐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이, 어떻게 저희, 이게 그 감염이 되고, 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되고, 이거를 지식으로 단편적으로 딱딱 가르쳐요. 연결고리도 안 만들어요. 예.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나마 머릿속에 남아있을 확률이 큰데, 연결고리도 안 만들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차라리 사전을 보죠. 차라리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억 속에 배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확률이 얼마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력의 종류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바꿔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기억을 하려고 한다? 학교 공부를 하려고 한다? 시간 투자뿐만 아니라 외우고 또 외우고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효율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되죠. 자, 그러면은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